멀쩡하던 간도 한약을 먹으면 나빠진다라고 중금속 문제. 아, 네, 한약 그 얘기하려고 문제. 그랬어. 그죠? 농약. 한약을 통해서 간염이나 간 질환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안녕하세요. 야무지고 매력 있는 이 뭔지 아세요? 네. 한약 박사십니다. 박경미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박경미입니다. 저는 올해로 인상 30년 차에 접어드는 이 현직 개업 한의사입니다. 제가 진료 일선에서 여러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 현직 한의사의 목소리로 야무지고 매력적으로 네. 예,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야매가 아닙니다. 비전문가들 아닙니다. 야무지고 매력지게. 네. 네. 사실은 우리 박 원장님은 저하고 같이 매주 목요일 7시에 TV조선에서 알콩달콩이라는 프로그램을 함께 한 지가 벌써 2년이 네. 다 돼가죠. 예,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우리 원장님이 정말 엘리트세요. 말씀 잘하시고. 아주 박학 다시 가셔요. 그래서 아유, 내가 한번 꼭 모시고 나는 한의 참 좋아하거든. 네. 그리고 한의원을 모르실 정도로 선생님 건강하시다는 얘기죠.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양의 선생님들 다 좋지만 네. 제가 한의를 좋아하는 네. 근본 근원 치료를 네, 네. 해주시는 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애들이 무서워하는 그 침 네. 네. 가면은 또 한 보따리 가져와야 되는 한약. 네. 이거 다 환자들이 약간 부담이거든요. 네, 그럴 네. 수 있죠. 네. 네, 뭐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처방을 받으시기 이전에 내가 평소에 집에서 복용하시는 여러 가지 식품의 종류까지도 말씀을 하시면 이제 거기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처방을 해 주실 겁니다. 네. 근데 우선은 난 그게 궁금해.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고 자꾸 네. 그러는 거야. 선생님 오늘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의사 입장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제가 할 말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한의사 제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의사들이 이제 한약 처방을 하죠. 그런데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제 이런 기관이 나쁜 경우에는 어떤 약이든 복용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약뿐만이 아니라 드시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 일본에서는 한약을 통해서 간염이나 간질환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임상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유독 왜 우리나라에서는 멀쩡하던 간도 한약을 먹으면 나빠진다라고들 이런 잘못된 얘기들이 그러니까 회자되고 있는지 사실은 한의사 입장에서 너무 이게 유감스럽죠. 자 일단 한약도 약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간이 나쁘신 분들은 내 몸에 맞는 적절한 처방과 그다음에 정확한 진단 하에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간이 나쁘신 분들이 복용을 하실 게 뭐가 없다 보니 오히려 이런 분들이 무분별하게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탕대원, 건강원 이런 데서 몸에 좋다는 약재를 막 마구 섞어서 달여서 드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간이 나쁘신 분들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무분별하게 드시지 말고 반드시 이 검증된 처방과 검증된 약재로 제대로 몸에 맞는 처방을 받으셔서 복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한약 처방을 통해서 손상된 간이 회복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듣는 염려를 하나 덧붙인다면 중금속 문제, 아, 네, 한약 그 농약 문제, 그랬어. 농약에. 예,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한의원에서 처방받으시는 한약은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깨끗하게 A라는 약재를 농사를 지었어요. 그 약재를 저희가 가지고 와서 저희가 그 환자한테 그 약을 처방에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반드시 식약처에서 인증한 한방제약회사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GMP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인증이 된 농약이나 중금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증이 된 약재를 저희가 갖고 와서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 농사지은 거라도 안 된다. 그건 법적으로 안 돼요. 심지어 이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들도 지금 식약처에서 1차적으로 전부 다 걸러서 저희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의원에 가셔서 처방을 받으시더라도 중금속이라든지 뭐 농약이라든지 농약 범벅 한약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안심해도 된답니다, 여러분. 네. 아, 일단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네. 네. 괜히 믿을 만한 것도 이걸 먹어도 될까 이런 생각을 네. 해서. 아니 이렇게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장을 마련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사실 우리는 네.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 이 한의원이 굉장히 친숙한 네. 병원이고 그렇죠. 믿을 만한 곳이라고 네. 생각했는데 어느 때부터 이게 근거 없는 소문이잖아요. 네. 이런 예. 것들이 예. 그런 것 때문에. 멀리한 제 자신을 네. 돌아보게 됩니다. 아, 예. 네. 박사님,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봄, 가을로 보약을 먹어라. 네, 맞아요. 그랬어요. 네. 지금도 먹어야 되겠죠? 네. 자, 일단은요, 보약하고 치료약 개념이 따로 구분이 되는 것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못마땅한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체력이 떨어져서 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초래가 되고 내가 질환이 생겼다. 그렇다면 체력이 떨어진 거를 끌어올려주는 그 약이 그러니까 보약이 이를테면 치료약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보약 치료약을 따로 뭐 구분을 짓는 건 사실은 썩 바람직한 구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이라는 거는 그때 상황에 내 몸에 맞는 약이 가장 최고의 약인 거기 때문에 여름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더위에 땀도 많이 흘리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옛날 그 허준 동의보감 시대에는 없었던 요즘부터 냉방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름에는 그 환자의 상태를 진찰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처방을 하게 되고 요즘처럼 이렇게 날이 추운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감기가 쉽게 걸리고 좀 몸을 전반적으로 좀 따뜻하게 하고 그다음에 감기나 이런 데 대해서 저항력을 가지는 그런 처방을 쓰게 되고 예. 그러니까 맞춤 처방이라는 게 저희 또 한약의 매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시기적으로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네. 아 내가 뭐 이렇게 좀 기운이 좀 네. 빠지고 아 네. 이게 기진이 빨간 이상한 뭐 네. 이럴 때 그냥 내가 아 생각해 가지고 뭐 경호권이나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 네. 비싼 것들 네. 그런 거 이렇게 사가지고 막 하나씩 이렇게 먹는 게 좋은 건지 네. 내가 가서 맥을 짚고 내 상황에 맞춰서 그래도 네. 내 몸에 맞는 거를 먹는 게 좋을까? 네, 자 일단 선생님 지금 경호권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진맥 없이 처방 없이 바깥에서 이제 많이 알려진 처방.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세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쌍화탕. 쌍화탕. 그다음에 맞아요. 이제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경호권, 공진단. 네, 자 이 모두가 정말 너무나 훌륭한 처방인데. 그런데 이 처방들의 각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잘 없고 아, 언제쯤 내가 약을 좀 복용을 했으면 좋겠다 선택에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네. 쌍화탕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쌍 우리가 쌍둥이 할 때 그 쌍자입니다. 음과 양을 화 조화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계란이다, 뭐 우유다 이런 것들을 완전 식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쌍화탕 처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과 양을 조화롭게 하는 처방이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한의학이라는 거는 밸런스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화와 균형.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이 면역이라는 것도 너무 항진이 돼도 문제고 떨어져도 문제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오장육부 간에도 서로 조화와 균형이 맞아야 이제 건강한 몸인 건데 이 쌍화탕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뭐 기운, 음과 양, 그다음에 오장육부의 기능을 조화롭게 해주는 처방인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보약을 쓴다든지 그럴 때 기본 베이스로 쌍화탕을 응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쌍화탕은 또 맛도 좋아요. 특히 요즘 같은 예, 요즘 같은 겨울철에 예. 이 쌍화탕이 그리고 성질이 좀 따뜻한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겨울철에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감기 예방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처방이기 때문에 요즘 쌍화탕을 그리고 편안하고 무난하게 남녀노소 그렇게 해서 드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처방입니다. 요즘 그 얼죽아 라고 하죠. 젊은 친구들, MZ세대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러는데 만약에 아이고, 선생님 잘.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쌍화탕을 시원하게 먹으면 성질이 따뜻할까요? 시원할까요? 시원하게 먹으면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까? 조화롭게 한다 그러면 뜨뜻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쌍화탕의 성질은 따뜻하게 몸을 따끈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MZ세대들 얼죽아가 이 쌍화탕
쌍화탕을 시원하게 먹는다. 입에서는 시원하지만 몸에 들어가면 그 성질이 따뜻한 거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죠. 쌍화탕을 시원하게 먹어봐라 라고 이제 많이 권하죠. 아, 겨울에는. 그거 진짜 꿀팁이네요. 네. 시원하게 먹어도 그 성질이 변하진 않습니다. 아, 네. 그거 좋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옥고. 네, 경옥고. 네. 경옥고는 생지황, 인삼, 복용, 뭐, 복밀, 복밀이 꿀인데, 이제 요런 약재들이 적절한 배합을 통해서 72시간 이제 푹 고운 다음에 이거를 다시 24시간 동안 이제 찬물에 식혀요. 그거를 다시 24시간 동안 다시 고우면서 그 속에 있는 재료들이 이제 전부 이렇게 블렌딩이 될 수 있게 아주 뭐 예로부터 이거 왕실 보약으로 알려진 보약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항산화 능력, 그다음에 면역력도 높이고 혈액 순환 개선도 하고 뭐 심장 질환 뭐 이런 데서 심혈관 질환 개선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경옥고만이 가지는 매력 어떤 효능이 있느냐? 경옥고는 우리 몸을 윤기 있고 촉촉하게 합니다. 저런 먹을 걸. 그래서 아이고. 이게 경옥고가 코로나 때 코로나가 이 폐호흡기 문제가 있었잖아요. 마른 기침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노인분들 해수천식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피부가 건조하다든지 이제 이럴 때 코로나가 이 몸의 진액 정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몸은 특히 점막기관을 튼튼하게 하는 게 그래서 폐호흡기를 촉촉하게 하는 게 이게 정말 경옥고만의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옥고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계속 좀 꾸준하게 무난하게 복용하실 만한 보약으로 권해드리기에 정말 손색이 없는 좋은 처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진단이 있죠. 네. 네. 비싼 공진단. 네. 사실 이 공진단이 비싼 거는 공진단은 이제 사향, 네. 당귀, 산수유, 녹용 뭐 요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바깥에 금박을 입혀서 공진단이 가격이 좀 나갑니다.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공진단의 특징이 뭐냐면 비유를 하자면 이 경옥고는 몸에서 이렇게 막 군부를 은근하게 군부를 떼는 보약이라면 공진단은 특히 간과 신장 떨어진 간 기능을 확 불을 붙여주는 처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막 스트레스를 받았다 내지는 약에 대한 어떤 마취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이 조금 많이 피곤하고 과로하고 힘들어져 있다. 내가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 과로로 인해서 몸의 여러 가지 체력이 특히 간이나 신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저희 한의학적인 표현으로는 간이 열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금박이 그 열을 진정을 시키는 컴다운을 시키는 역할을 해요. 아, 그 모양이 아니었어요? 예, 예. 금박 자체가 이게 컴다운 시키는 어떤 약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공진단의 특징적인 매력이 사향에 있어요. 이 사향은 향기 향자가 있잖아요. 막힌 걸 뚫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혈관 내벽에 막힌 거라든지 간 기능이 막 응축이 되고 위축이 된 거라든지 막힌 걸 풀고 소통을 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러진 사람한테 공진단을 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향이 진짜 백이냐 아니냐가 문제 문제인 거죠. 그렇지, 그렇지.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CITES 협약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이 멸종 위기에 있는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국제 협약인데요. 거기에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유통을 할 수 있는 이 사향이 한계가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향이 가격이 너무 좀 이제 올라가 있고 그래서 사향 대신에 목향이다, 침향이다 이제 뭐 이렇게 돼서 예 대체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효과는 아무래도 사향보다는 못하겠죠. 네 시중에서 나오는 공진단이 이 사향의 종류와 사향이 들어가는 용량과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가격 차이가 있는 게 이제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공진단을 아무나 이렇게 1년 365일 매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비상으로 뒀다가 식구가 갑자기 무슨 비상사태가 생기면 네, 예. 그때 입속에다 하나 딱 넣으면 된다. 나는 듣기는 그렇게 들었어. 예, 예.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지만. 일단은 공진단은 이제 사향, 방향성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휘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제대로 약효를 그대로 보존하실 수 있는 보관 방법은 밀폐를 시켜서 냉동 보관하시는 거예요.
냉동 보관. 네, 냉동 보관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기간은 또 어느 정도나? 기간은 시간이 지나서 약이 뭐 부패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약효는 떨어지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뭐 공진단이든 경호거든 바로 그냥 즉시 처방을 받으셔서 바로 복용하시기를 권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러니까 시중에 뭐 경호고 공진단이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가격이 천차만별인데는 거기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구성 성분들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약으로 먹는 경우하고 그리고 건강보조 식품으로 드시는 경우하고는 벌써 이게 목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한 번을 드시더라도 제대로 약으로 처방을 받아서 그 처방이 나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도 있고요. 근데 선물들을 그렇게 해요. 공진단을. 네. 그럼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도대체 하루에 이걸 몇 개 먹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모르는 거야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런 약제 이외에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서 이제 시중에 많이 있는 게 사실은 제가 뭐 한의사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유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원래 가지고 있는 경호고와 공진단의 이미지와 기능을 많이 사실 훼손시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사실 굉장히 좋은 처방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먹어봤더니 별 게 없네? 효과가 있네? 없네? 이게 사실은 내 몸에 맞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렇지. 불특정 다수한테 약을 쓰려면 효과는 좀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부작용 없이 무난하게 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약성은 줄여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뭐 정답은 그거네. 선생님들을 가서 만나 뵙고 맥을 짚고 나한테 맞는 약을 먹는 것이 가장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다. 예 예. 아유 오늘 아주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네. 일단 잠깐